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 봄 날씨가 물씬 풍기는데요. 역시 지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계속 출고 대기 중입니다. 역시 외장 쪽은 살펴보시는 대로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과 더불어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후미 보조 제동 등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본 차량도 작업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GV21번 즉 현재까지 동일하게 출고된 차량이 하나도 없었다. 즉 사용자의 취향, 존중 그리고 용도에 맞는 리폼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평소 업무 80% 주말 캠핑 20%의 최적화된 6인승 황제 차박 시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순정 컬러에 맞춰서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목베개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거리 운전 시에는 버킷형 그리고 쿠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피로감을 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4K 영상 등을 볼 수도 있고 실시간 뉴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앞에서 후속 모니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자 전체 컬팅 자수 그리고 정글 매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2열 쪽도 측면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바닥부터 올라갑니다. 오늘은 햇빛이 너무 강한데요. 바닥 쪽에는 역시 컬팅 자수와 정글 매트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이렇게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측면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요.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열기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고 아트원 직접 생산합니다. 자 상부 쪽 여러 특장 업체들이 있지만 정말 상부 쪽 디자인 그리고 금형 설계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자체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등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 LED 교체 센터와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설치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교할 만한 곳은 기아 순정 기아 순정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모니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2,2,2 즉 9인승이지만 2,2,2,6인승으로 승차 인원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후석에는 이렇게 요즘 핫한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서도 한번 앉아 볼 건데요.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 팔걸이 내리면은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팔걸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있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 즉 교통안전공단 2인 승차용으로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을 통과해서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즉 구조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시트가 우리 가족들이 탈 텐데 안전한가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아야 될까 사료됩니다. 즉 시트 개조시 시트의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그 잠금장치 즉 차체와 안전벨트 등 강도 시험을 꼭 해야만이 구조 변경 여부를 떠나서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상부 쪽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은 후속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고 또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으로 가기 전에 침대 시트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열을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주고 등판도 앞으로 좀 숙여줘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2열 시트가 회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트원에서는 2열 시트 회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그 시트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좌석민 그 잠금장치 교통안전공단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험 성적서가 없이 함부로 시트를 돌리고 위치를 변경하면은 추후 안전상의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현재까지는 회전 시트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3열의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두 명이 넉넉하게, 물론 세 명도 승차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TS 교통안전공단에서 두 명이 승차하는 요건의 시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세 명이 타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순정의 안전벨트를 3점씩을 이용하면서 두 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시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속 오픈하기 전에 상부의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아주 상당히 예쁘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요. 번호판은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825-775-0042입니다. 자, 6인승 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본 차량은 전기장치를 선택을 했는데요. 싱킹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본 전기장치, 1박 정도 할 때 충분한 전기장치,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휴즈 릴레이 등이 장착되어 있고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 쪽만 손 보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전기장치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더불어 사이드 쪽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시동 히터 센서 1번 현재 상태, 2번 현재 25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3번 무한대, 4번 온. 그리고 본 스위치는 보조 배터리 전원인데요. 보조 배터리를 전원을 켜면은 역시나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시가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트렁크 테일 게이트 작동 여부 확인합니다. 닫힘, 다시 열림, 즉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후석에서 취침 시에 트렁크를 제어할 수 있는, 즉 테일 게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 게이지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엔 역시나 12V C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 역시 침대 시트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죠. 우선은 수동 레버로 앞쪽으로 시트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트렁크 적재 공간, 캠핑 장비 등을 넉넉히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발생을 하고요. 역시나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자,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전동 시트를 원하고 여러 가지 수동 침대 시트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궁극적으로 종착역은 이렇게 전동으로 손쉽게 누구나 조작을 할 수 있을 때 아마도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방석과 등판이 층이 지는데요. 아트원의 특허죠. 역시나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더불어 앞쪽에 언더 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그 전에 열선도 실험을 해봐야겠죠. 열선 온. 즉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주 배터리를 이용하지만 정차,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보조 배터리로 열선을 구동하기 때문에 밤새 마음 놓고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역시 전동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팔걸이를 닫으면은 우리가 꿈꿔왔던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빼주고 역시 팔걸이 쪽에 있는 등을 뒤에다 놓으면
자, 손가락 하나로 까딱 했는데 이렇게 넓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 모두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열선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상부 쪽을 비춰 보겠는데요. 상부 쪽에는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모니터 사이즈는 29인치, 분할 화면으로 해도 23인치 이상, 즉 기아 순정에 있는 모니터와 사이즈는 물론 기능 등을 비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쿠언 글로벤 하이 리무진 디젤 9인승 시그니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쿠언 24 채널에서는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정보를 담을 건데요. 4세대 아쿠언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평가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전동 침대 시트가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데요. 아쿠언에서는 여러 대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 대 한 대 완벽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많은 수요가 있지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완벽하게 출고하는 것이 아트원의 이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아 순정 그리고 여러 특장 업체들 있지만 당연한 것은 비교 선택할 권리가 소비자한테 있다. 즉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한테 있지만 정보를 몰라서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튜브 영상에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나들이가 한창인 새 봄에 과연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차가 어떤 차인가, 한 번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무단중 현대 시트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죠. 감사합니다.